네,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이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여당은 윤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예고했고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선 윤미향 의원.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을 묻자 희생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합니다. 간도학살 희생자들의 문제, 올해가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 희생자들의 문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일본에 지금 다녀와서 추도 행사에 제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당은 친북 행보 논란을 제기하며 의원직 제명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제소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나. 앞서 국회 윤리자문위는 지난해 1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혐의로 윤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지만 아직 윤리특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가 조총련 행사 참석은 부적절했다고 밝힌 가운데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 조총련 구성원과 접촉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